이대로 가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붕괴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시민입니다. 저를 소개할 때 제일 당혹스러울 때가 유시민이라고 소개하는 제일 황당한데 네, 이름 정확하게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자연스럽게 치유한다. 성장이 불평등을 치유한다라고 우기고 재벌 대기업을 살려야지 한국 경제가 산다. 재벌 대기업이 부실화되거나 좀 비실비실할 때는 꼭 도와줘야 된다. 규제도 풀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논리로 이제까지 수십 년을 지내왔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결과는 갈수록 그냥 쭉 꺼져가고 죽어가는 그런 경제다라는 겁니다. 그 논리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정하지가 않고 결국 정의롭지. 우리 경제가 더 전망, 요거는 뭐냐 하면 이대로 가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계층 신분은 상속이 돼서 세습 자본주의가 되고요. 능력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대접을 받는 그런 능력주의도 파괴가 되고요.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부패 불공정이 만연하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붕괴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될 것 같다. 이 수준은, 이 부의 양극화 수준은 저는 이거는 우리 헌법 1조 1항이 말하는 민주공화국 중에 공화국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에 만든 군사정권과 그때 만든 정당 이름이 공화당이라서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공화에 대해서 그 참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공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진짜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공선을 목표로 쓰여진 법의 지배, 법치를 받는 그런 정치체제고요. 그런 평등한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공동체의 정치적 체제입니다. 그림이 토마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이렇게 보여준 행동을 자각하고 결국 이제 정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정치를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정치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현실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만큼 정말 총체적인 그런 국가 개혁이 필요한 그런 나라도 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시간 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15분에 10분에